자, 그러면 오늘 아침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 우리 전략을 한번 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어제장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 장사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어떻게 전략적으로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어제 네이버랑 카카오 보면서 네.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아, 이들도 이제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 빠지는 거 속도 보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금은 당혹스러운 하루였던 회복이 잘 안 되더군요. 그렇습니다. 반발 매수가 들어와도. 네. 그래서 저는 어제 그렇게 좀 격하게 반응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러한 규제 리스크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랑 내려갈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다 보니까 순전히 거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밀렸던 영향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자체 무게가 좀 너무 무거워졌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저희가 시장에 한번 좀 힘든 시기가 있었었잖아요. 그때도 생각보다 잘 버텼었는데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동안 버티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앞에 이제 저지선이 뚫렸다 이런 좀 느낌이 강했던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 반등 같은 거는 뭐 잠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예. 지금 센티 자체가 단기간에 센티먼트 자체가 단기간에 워낙 망가지다 보니까 네. 좀 바닥 잡고 올라오는 데는 살짝 시간이 좀 시간이 필요하지 걸린다.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증시 기관에 그게 있잖아요. 뭐 떨어지는 칼날을 피해라. 잡지 마라. 네네네. 아?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지금 떨어진 칼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대형주가 10% 빠지니까. 그렇죠. 또 어제 댓글도 그렇고 어제 만난 전화 온 분들 아 줍줍이야 이거 줍줍 이런 분들도 있고 네네네 아 이게 그래서 어제 만약에 바닥에 있어서 잡으신 분들은 뭐 오늘 살짝 재미를 볼 수는 있겠지만 다시 전에 주가로 복원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의 해프닝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게 묘한 게 어제 그 대형주 네이버 카카오가 시가총액 3, 4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폭락을 했는데 시가총액 네. 1, 2위는 뭐 많이 오른 건 아닌데 맞습니다. 약간 네. 살짝 또 고개 들더라고요. 네. 아, 이제 주시장이 냉정하구나 그런 걸 봤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8월 셋째 주부터 저희가 이제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굉장히 세게 때려맞았던 그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반도체 업종 자체는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전주에 반도체 업황 고유의 이슈로 워낙 세게 그 하락 맞은 것도 있겠지만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 주가 보시면은 이제 연초 이후로 계속해서 옆으로 기었던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었던 측면이 강한 게 저희가 지금 우려하고 있었던 뭐 외사 보고서에서는 이제 윈터 이즈 커밍 이러한 이슈들로 그 나왔던 악재성 재료들이 계속 누적되어서 반영이 되어 왔었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소화하지 않았나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올라갈 때도 뭐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데 내려갈 때도 어느 정도 그 완충 장치는 지금 장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 대형주가 10% 8% 때 폭락을 하는데 그러면 투자 심리가 급냉을 하면서 네네네. 모든 종목 다 하락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전파가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네. 오히려 말씀하신 반도체라든지 현대자동차 이런 거는 전장에 부진했는데 들어주더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 이게 종목별 그 대형주긴 하지만 종목별 이슈로 이게 그냥 진행이 된다면 반대쪽에 이 종목들은 오히려 살짝 또 유리한 국면, 그러니까 장의 성격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소외됐던 반대쪽에 있는 주식은 오히려 빛을 발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 증시 상승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돈들도 계속해서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좋아 보이는 업종들 아니면은 8월 달에 좀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들 그리고 그동안 워낙 좀 소외됐던 업종들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결코 저희 증시 입장에서는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 뭐 기관 지금 뭐 수급들은 대체로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그 흐름들은 어때요? 네, 일단은 뭐 외국인 수급을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 이후에 현재까지 코스피에서 아마 28조 원을 팔았죠. 이게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판 건데 이렇게 판 거에 저는 메인 요인은 역시나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같이 네. 뭐 반도체 공급난, 뭐 가격 하락 문제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의 고유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 전체를 둘러싼 이제 변수들 다시 말해서 매크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2월 달부터 경험을 했었던 인플레이션,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그로 인한 원 달러 환율 상승 이 요인들이 외국인들의 매도세의 그 메인 드라이버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뒤로 갈수록 그러한 요인들은 조금 풀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다들 이제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게 대체 언제까지 팔고 언제 다시 본격 순매수 할 거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매도세는 이제 거의 끝에 다 왔다라고 보고 있고 향후에는 위쪽으로 방향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외국인 매도는 거의 이제 끝났고 네. 아, 이제 매수세로 돌아설 시점이 곧 온다. 그렇죠. 근데 그 꽃이 언제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걱정스러운 입장에서 보면은 네네. 뉴스 3시간에도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은 2021년 초에 지수 폭등기에 네네. 곡을 지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까지 네네. 개인 순매수가 가장 왕성했던 종목들 순서대로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라고 하지만 회복은 떨어진 거에 비하면 진짜 새 그렇죠. 눈물, 새 눈물만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어색하긴 한데. 새가 네. 잘 웃는 모양이죠. 통상적으로 저 맥주 마시면서 하는 그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주도주의 실종과 네. 개인 매수세의 심리적인 굉장한 위축. 네. 아니, 뭘 사도 안 되네. 네네. 대형주 쪽에서. 네. 그래서 간헐적인 종목 장세 외에는 이제 남아있는 장이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지금 연초 이후로 놓고 봤을 때 순환매 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네. 순환 매도 같아요. 순환 매수가 아니라. 지금은 거의 순환매 도롭점들 다 네. 돌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뭐가 돌겠냐. 라고 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일종의 좀 투자 심리도 위축이 네. 되시고 이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방향성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일단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작년 이후로 들어왔던 저 어마무시한 유동성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거의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만든 힘은 저는 거의 이제 소진을 다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향은 꺾인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가 과거의 코스피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영화에서 표현한 대로 레이스 치다가 패 꺾을 일 없을 정도로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시장을 들어올렸는데 지금은 개인들의 유동성 자금들을 체크해 봐도 추가적으로 돈 들어올 만한 여력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매월 이제 5천억씩 그 증시에 들어오던 거 이제는 3천억 들어오고 2천억 들어오고 1천억 들어오고 일단 들어오는 돈들은 감소하는 시대가 불가피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저희 전체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앞으로 주의를 해야 될 거 그리고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과거처럼 단순히 이제 센티멘트 저희가 기대감이라고 하죠. 그걸로만은 끌어올릴 수 있는 장은 아니고 이제는 정말 그 데이터와 펀더멘터 그리고 실적 여기에 대한 체크와 해석 이게 중요한 장세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 느낌이나 분위기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네. 숫자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작년 거의 1년 반 동안에는 그냥 기대감으로 올려도 충분히 해서 통용됐었던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오는 돈들이 줄어든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기존에 있던 돈으로만 플레이를 해야 되는 이러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단순히 기대감보다는 이제 실적과 펀더멘털이 더 중요해진 장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실적과 펀더멘털이 중요하지 않은 시장은 없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정이 어떤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야, 이 삼성전자는 있잖아요. 아, 이건 망할 수가 없는 회사니까 안정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야 이거 IMF 때 5천 원 기준으로 3만 원 했던 회사인데 네. 지금 100원 기준으로 7만 원, 8만 원 하니까 네, 이게 네. 도대체 몇백 배가 오른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히 운이 안 좋은 한 그렇게 불운하지 않은 이상 이 성장이 라이딩 해야 되겠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맞습니다. 1월 달에 뭐 무리한 바가 있습니다만 산 거고 네이버 카카오 아니 뭐 자고 일어나면 네이버 카카오를 대체할 게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 구글마저도 한국에서는 저런 꼴인데 네네네. 또 성장의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2차 전지도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거고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다 맞아버리니까 야 그러면 이게 내 주식 투자 지금 제대로 하는 건가? 해야 되는 게 맞나? 더 해야 돼? 나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네이버 카카오 전에는 성장의 가치는 살아 있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 성장의 가치 권역에 바이오도 있고 또 개별 종목 IT 개별 종목도 있었는데 네. 대장이 무너져 버리면 네. 추가 하락. 여기서 한 뭐 10% 20% 더 빠져버리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될까? 개인이 계속 받쳐줄까 이런 생각. 그렇죠. 일단 확신의 부재가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을 대변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회복하려면은 그 확신을 꺾었던 요소들이 이제 다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뭐 9월달에 단기간에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전 주가를 복귀할 가능성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시간이 조금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비단 우리나라 이슈 내에서 돌아오는 이슈 재료들뿐만이 아니라 네.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 쪽 중국도 해외 재료들이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신규 재료들 그리고 아직까지 덜 반영된 재료들이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그동안 신흥국 같은 경우 한국이 묶여있는 신흥국 지수 같은 경우도 워낙 선진국에 비해서 성과 부진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화됐었는데 저는 그것도 풀리 면서 일종의 외국인들 입장에서 단순히 액티브 알주식 플레이하는 외국인들 자금이 아니라 이제 국가별로 에셋 얼로케이션 하는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전체 시장에 좀 그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변동성이 네. 이번 달 내내 좀 유지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 왜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체크를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과연 이번에도 5%대 넘게 나오면서 추세적 인플레이션 논란을 점화시킬 것이냐 이것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FOMC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추석 연휴랑 같이 겹쳐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저희가 토일 월화수가 추석 연휴인데 네. 그 전주인 한 수목금 정도부터는 수급적으로도 조금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어떻게 보면 거래가 말라 있는 상황 속에서는 누가 조금만 물량 던지거나 올려도 주가 변동성이 커지니까 네. 저는 네.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9월 달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토일 월화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일단 그 전주 수목금에는 뭘 사놓기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에 베팅하는 성격이면 사놓고서 기다린 다음에 목요일 날 장 열어봤을 때 그 성과를 향유할 수가 있지만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로 올라가는 힘이랑 아래로 올라가는 힘이랑 단기적으로는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그냥 관망 정도 스탠스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추석이라는 게 네. 설보다는 훨씬 더 변곡점을 많이 주더라고. 그래요? 네. 네? 왜? 제 기억에는 2016년도인가도 추석 전까지 굉장히 장이 안 좋고 막 매도 굉장히 나오다가 추석 끝나자마자 그냥 랠리 시작해버리고 2017년 장을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렇죠. 2017년.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추석 전으로 뭔가 하여튼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설명절 때는 뭐 그런 거 별로 없거든. 네네. 연초라서 뭐 그냥 에? 근데 추석은 변곡점 아래로의 변곡점도 있었고 네. 상승 반전의 변곡점도 꼭 추석 전후에 있었던 거 그렇죠. 그래서. 연휴 기간이 길수록 그런 요인들 좀 더 강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그 과거에 예. 추석 연휴랑 FMC랑 예. 겹쳤던 시기에
외국인들이나 주가 변화는 어땠나 아, 한번 보셨어요? 네, 체크를 해봤는데 네. 다행일 수도 있는데 이게 2010년 이후에 총 세 차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0년, 2013년, 2018년 아, FOMC랑 추석이랑 네. 맞은 때가 그런데 네. 다행인 거는 그렇게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랐던 거고 어떻게 보면 2013, 2018년도는 저희가 연준의 정책 9월 FOMC에 대한 네. 불확실성이 그렇게 높진 않았던 시기여서 유의미한 패턴이 안 발견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FOMC잖아요. 과연 9월 FOMC 때 연준이 테이퍼링을 공식화할까 네. 안 할까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목금 정도는 전체적으로 거래가 좀 더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약간 좀 이게 맞는 말인가 싶은 네. 게 하나가 뭐냐면 위로도 아래로도 별 힘이 없는 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변동성은 크다면서요. 네. 그러면 지수는 비슷한데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뭐 하루 이틀 올랐다가 하루 이틀 다시 빠지고 이러한 네. 흐름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락한다는 거지 등락. 네. 네? 계속 일방적으로 올라가. 방향성은 없고. 방향성 없이 등락. 그렇게 가는 장. 통상은 뭐 그런 예전에는 진짜 그게 실감 났거든. 아 추석 자금 인출하려고 주식을 팔고. 뭐 그렇죠. 아 실제 근데 꽤 돼요. 아 그래요? 꽤 되더라고. 아. 네. 뭐 추석 때 얼마를 쓰려고 그래? 아니, 몰라 직원들이 이제 뭐 좀 아, 뭐 근데 그런 수급이 있더라고 네. 불안하니까 팔아놓는 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좀 포지션을 정리하는 그럼 어떤 거 있죠. 어떤 업종 어떤 종목 봐야 돼요? 일단 뭐 저는 종목까지는 그렇고 업종 네 뭐 전략을 하는 입장이다 네. 보니까 반도체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반도체는 추천을 하셨을 것으로 반도체? 네,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뭐 연초 이후에 삼성전자 9만 전자 이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데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코어 자산으로 깔고 가는 그 업종이 저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 왜 깔고 가요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세요. 약간 네. 상태가 이렇게 썩 마상 입어서 그래요. 네네. 마음의 상처 큽니다 지금. 편치는 않으니까. 네, 네. 반도체 아니 반도체 뭐 안 망할 건 알겠는데 네. 왜 그렇다고 그 친구를 들고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다들 뭐 힘들어하신 경험들이 있어서 저도 네. 충분히 응당 이해가 가는데 그 반도체랑 자동차 같은 경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들 업황에 대한 문제로 주가가 계속해서 못 갔던 측면이 있는데 그게 한 70이라고 생각 가정하면은 네. 나머지 30은 그 매크로 영향력으로 주가가 더 밀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업황의 문제는 자처하더라도 이 나머지 30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그 문제들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로 회복되는 국면만 봐도 지금 올해 남은 장에서 지금 상승 탄력 자체 지수 전체 네. 위에 레벨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데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그동안 매크로 영향력으로 불가피하게 눌렸던 업종들이 네. 한 번 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9만까지 가긴 어렵다면서요. 네네. 그럼 지금 7만 한 5천 원쯤 될 텐데 가봐야 뭐 8만 원 초반 뭐 이러지 않나. 그거를 네. 가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어 네. 자산으로 어느 정도 중심으로 잡고 안정적으로 갈 친구 하나 그렇죠. 정도 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정말 네. 저희가 뭐 개별 종목 플레이를 해야 되는 환경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건설주들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또 친환경 쪽도 여전히 모멘텀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 코어를 깔고 나머지 주변으로 이제 그런 정책과 관련된 업종들 수혜 업종들 위주로 플레이를 하시면은 올해 연말에 갔을 때 성과는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그렇게 과감하게 줄일 입장은 아닌 것 네, 같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오히려 옛날 주도주 네, 옛날 주도주 반차죠. 반도체 네, 반차. 자동차 네. 이쪽 사실은 정말 안 같았어요. 애널리스트 네.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요? 오랫동안 너무 많이 빠졌고 네. 바닥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가봐야 뭐 8만 원 초반이면 10%도 못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코스피가 그거보다는 좀 더 덜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네. 네. 좀 차라리 친환경 뭐 아니면 뭐 네. ESG 이쪽 수소 뭐 이쪽으로 좀 더
좀 더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안 낫습니까? 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위로도 많이 먹을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아래로도 많이 좀 깨질 수가 있는 게 그쪽 업종이죠. 특히나 중소형주들 몸집이 가벼운 업종들이 거기에 대부분 주식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10월달 넘어가서부터는 또 여러모로 대외 변동성 장세 한번 들어갈 것 같고 또 대주주 양도세 내년까지 있는 그 네. 우리나라만 있는 기현상 연말로 갈수록 그냥 올해는 그냥 10억이죠. 네, 10억. 맞습니다. 네. 네. 그 주식을 처분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거의 중소형주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도 뭐 추천은 드리지만 그게 그쪽으로 비중을 늘리라고 추천을 드리고는 싶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하이리스크는 감당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친환경이나 이쪽으로는 뭐 갖고 가는 건 좋지만 네. 너무 많이 갖고 가면 좀 걱정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뭐 변동성은 내가 웬만한 거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네. 계속 들고 가셔도 좋은데 네. 근데 저희 사람 심리라는 게 빠지면은 팔고 싶고 올라가면 사고 싶고 이러한 측면들 있잖아요. 그거 고려해 보시면은 그냥 비중은 적당히 가져가시는 게 좋다. 아, 이거 너무 좀 저 넓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 주신 게 예를 들면 네. 반도체면 뭐 삼전 하이닉스? 네네. 그리고 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품사들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장비 회사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큰 회사들. 그렇죠. 8월 달까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소부장 쪽이 매력적이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위에 있는 탑라인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을 깔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 200원 올랐거든요. 200원? 200원 올랐는데 200원을 그렇게 귀한 돈입니다. 근데 어제 200원 올랐는데도 네. 삼성전자가 매우 돋보여요? 돋보이잖아.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빠진 거 보면 이제 네. 그런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가 코스닥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코스닥이 더 많이 빠져버린 거야. 네. 어제 지수 보면 코스피 주가 0.77% 빠졌거든. 그 네이버 시총 3,4위가 10% 8% 빠져버린데 네. 그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은 1.63% 빠진다고. 네.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장이 이렇게 변동성 구간에 주도주가 이제 저하고 변동성 구간에 하면 그 지금 말씀드린 많이 올랐던 종목들 순서대로 빠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뭐 수소라든지 이거 짱짱한 재료들을 갖고 있는데 네, 다 빠졌죠. 장이 무너져 버리잖아.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위원께서 걱정하는 게 이제 그런 상황을 걱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어제 같은 200원, 뭐 500원 이렇게 해서 한 5% 오르잖아. 네. 그게 엄청 귀해 보이는 거야. 예, 그렇죠. 네. 옆에서는 뭐 카카오 10% 빠지고 있고 뭐 많이 올랐던 개별 종목들 막 떡락하고 있는데, 야, 역시 삼성전자 이런 상황이 올 네. 수도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시세는 안 나지. 그럼 안 되지. 아니 그럼 알미늄 사든가. 알미늄. 그냥 뭐 야수의 심장으로 그냥 사버리든가. 200원으로 난 뭐든지. 안 돼? 200원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친환경에서도 네. 친환경은 너무 넓고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중에 뭐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는. 그 아무래도 뭐 지금 정책적으로나 기업들도 구성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지금 말씀하신 수소 쪽도 유망해 수소. 보이긴 하고요. 네. 저는 뭐 친환경 내에서는 여전히 성장 스토리랑 그 매력 있는 그 배터리 2차 전지 이쪽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네. 어쨌든 안정감 있는 주식 그리고 완전 그 완전 실적도 좋은데 저평가돼 있는 주식에 대한 수요가 어제 장의 흐름을 싹 봤거든 내가.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루 종일 뚠뚠 촬영하면서 싹싹싹 봤거든. 요즘 요령이 늘어가지고 싹싹싹 봐요. 촬영하면서도. 네. 그런 게 보이더라고. 내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관심 종목에 딱 보이는 것 중에 계속 기고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어제 같은 큰 변동성 구간에 뗀뗀하게 지켜주는. 네 맞습니다. 성격의 변화가 나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상황이 지금 뭐 약세장 뭐 강세장 꺾였다라고 보지 않는 게 바로 이러한 요인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악재가 터졌음에도 가는 버티는 주식들은 버텨주면서 지수는 네. 방어하는 이러한 느낌이니까 결코 시장 분위기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안 꺾였으나
성격의 변화는 네. 진행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바이오는 안 하죠? 아, 바이오는 저도 개인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업종이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5G 장비. 네. 5G 장비도 제가 섹터 애널은 아니어서 아니었죠. 제가 이건 네. 정프로 네. 아, 나중에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6만 6천 분이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대표 방송의 네. 메인 앵커로서 좀 구걸하지 맙시다 좀. 아니 근데 이제는 지금까지 이게, 버텨왔으면 버티는 거지. 아니, 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많은 분들이 아니 당당하게 크게 물어보든가 그러면. KM도만 안 됩니까? 제가 그 네, 섹터 공부를 해보고 있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아침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